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성령 안에 회복과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십시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아멘. 주의 놀라운 그게 아멘. 나는 믿으며 살리. 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이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주님의 뜻 하나님
지키던 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천성에 가는 길이 천성에 가 험할지라도 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십시다. 자, 우리 고백할까요? 숨질 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네, 천성에 가는 길이 고생길이라도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회복의 길이요 그 길이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일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내려놓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히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채워주는 예배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합니다. 주여 얼굴을 보며 모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러움과 죄를 씻을 그날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날을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번 죄를 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날마다 죄를 씻는 그날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소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을진데 하나님 이 수요 예배가 주님께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간증이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갈 바를 모르는 이 세대들이 그 밝은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곳으로 나와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의 사역과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부어주심으로 알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돕는 부사역자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출발할 때에 세상의 능이 감당하지 못하는 베델의 성도들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이오니 주여 저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귀한 인재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학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우신 이충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의심과 믿음 사이에 그 너머에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시는 입술과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지난주에도 뵙고 또 주일날도 뵙고 오늘도 뵙고 자주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볼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안 오실 분 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영원히 봐도 안지루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봐도 안주랍니다. 천국 가서 지루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인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게요.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흔히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도 새로운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 접하면서 생소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땅에 대해서 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또 감동도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도 음악도 미리 어느 정도 좀 공부하고 알고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예술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창피한 일을 좀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예삼 저녁 기도회에 손님이 좀 초대되었었어요. J플러스라는 그런 팀이었는데, 한국의 C5 미니스트리와 더 브릿지 사운드라는 팀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찬양 콘서트를 이제 열었던 것입니다. 그 아는 지인하고 좀 연결이 되어서 그 팀을 저희 예삼 저녁 기도회에 이제 초청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찬양 집회 중에서 색소폰 부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콘서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색소폰을 너무 잘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감탄하면서 야 진짜 잘 분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본인이 그 분야에서 정말 되게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탈리아 색소폰 장인들을 뽑은 세계대회에서 색소폰 가장 잘 부는 사람으로 아시아 중에 유일하게 뽑힌 사람이고, 본인이 들고 있었던 그 색소폰이 이탈리아 장인들이 한땀 한땀 만들어서 기증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람포넨 카자니 색소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색소폰에 유명한 그 박광식이라는 분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제가 그 셀폰으로 박광식이라는 분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색소포니스트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전쟁 지역, 재난 지역을 다니면서 연주하시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뮤지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셀폰으로 이분을 검색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아 그런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손이 이렇게 모아지고 공손해지면서 아 그런 분이 내 앞에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조용히 이제 다가가서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더니 음악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아는 만큼 세상이 더 넓게 보이고, 아는 만큼 세상이 더 깊게 보이고, 아는 만큼 인식의 세계도 그리고 사고와 생각의 영역도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신앙의 영역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의심 사이, 아는 만큼 믿음의 영역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읽었지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있었던 그런 일이죠.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탈하게 죽으시자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죠. 오늘 두 명의 이 제자도 그 모든 의욕을 잃고 다 내려놓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는 길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문의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discuss라는 단어를 씁니다.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these things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토론했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어떤 토론을 벌였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어떤 것을 의문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 믿음과 의심 사이 첫 번째 시간에 의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하고 믿음의 밀도를 더 높여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문, 건강한 토론은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길을 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로 의문을 갖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를 향하여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길을 가면서 슬픈 얼굴빛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또한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이슈로 지금 등장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그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길을 걸어갔는데 옆에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 같이 계시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누구였는가?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눈이 나빴을까요? 아니면은 안면인식 장애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이 둘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나다나엘 또는 시몬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됐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보면 이들이 제자였다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해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가 청년 때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청년 때에 임원이었어요. 임원이었는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각자 다 씻고 숙소에 들어가서 취침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와서 제가 임원이니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빠 숙소에 이래저래 뭐가 없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고 지금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분명히 오빠라고 불렀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안면인식장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지 잘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 죄송한데 혹시 누구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막 울그락불락해지면서 아니 오빠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나를 못 알아보냐고 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찬양팀 후배였어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완전히 다른 여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락 안 하고 사네요. 예수님이 화장, 변장을 한 것도 아니고 같이 길을 가고 대화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일까? 상당히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정리를 해보면 뭐 이 정도 좀 합리적인 그런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날 거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는 생긴 것 같은데 설마? 그래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전혀 못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미 거룩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후에 막 시공을 초월해서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상태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대화를 나눴어도 못 알아봤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인문학적인 지식, 뭐 철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지식, 성경적으로 통합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그 뒤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 19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을 좀 알아봐야 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무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십자가도 알고 예수도 알았지만 그의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 사실에 대해서 들었지만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린 참 의문이 많이 드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도 아는데 부활하신 사건하고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세오경으로부터 해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또 수요예배 오셔서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초신자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을 들어도 초신자들은요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주춤거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기본적으로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교에서 가르쳐 줄 리가 없고, 또 저처럼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기독량으로 들은 것이 많이 있다라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연결이 서로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면 성경은 여러 가지 문체로, 그리고 장르로, 그리고 아주 고도의 그런 어떠한 상징과 비유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지 신약에 나오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사람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하박국서를 찾으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성경에 호박국도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호박국, 뭐 이거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고 구약의 그 고도의 상징들이 일관성 있게 예수님께로 연결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잘 연결되고 있는 그 연결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전혀 매칭시키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큐티를 하는데 스가랴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내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딱 읽으면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딱 매칭을 하죠. 딱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우린 딱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적 지식을 쌓는 일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듣는 말씀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개념과 개념들이 이게 연결되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성경이 간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자훈련 단계들이 있는데 그 훈련의 단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단계를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많이 읽고 또 깊이 이해하고 지식과 지식으로 연결해 나아갈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구슬 꿰듯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도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매일의 그 큐티. 근데 큐티를 하실 때 뜨문뜨문 하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지만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목사님들 통해서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또 신학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넓게도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성경 개관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디테일한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 그 개념과 개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통합적으로 이해되면서 그것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합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는 만큼 결국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의 지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부터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때에 이 제자들의 그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열려지면서 이해력으로 그 성경이 이해되어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인데 그들이 말씀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이 갑자기 아하 하면서 성경의 그 조각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지금 현재의 삶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뭔가 확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기도 하지만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한편으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떡을 떼어주셨던 그 장면이 이 사람은 생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신 것과 이해하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떡 떼어주시는 그 장면,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되면서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바로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신비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갑자기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가려져 있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부활 사건이 남들을 통해서 듣게 된 소문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내 앞에 펼쳐진 부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39절에, 아,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적 지식이 통합되고 깨달아지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엄청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오경에서부터 선지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넘나들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주실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마음에 품고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의심을 갖는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몰라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의문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적으로 지식을 알게 하셨고 그들이 깨달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해되어지는, 총체적으로 믿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만큼 더 믿어지고 아는 만큼 더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섬세하게 알고 깨달음으로 더욱더 깊고 더욱더 넓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은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또 지식을 쌓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그 신령한 지식을 거룩한 지식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베들레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시기 우리 삶 가운데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목이 열려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 안목으로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던 그들을 분명하게 선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간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견고한 지식을 가지려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섬세하게 믿고 더 섬세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더 사모하며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런 갈망이 없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섬세하고 더 깊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나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가지려 하지 아니하였고 게을리하였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성취하게 또 이해하여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의 규칙으로 나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고민하며 더 깊이 아버지 연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아는 만큼 더 보이게 되는 것이요 아는 만큼 더 믿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배들께 모든 성경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하여 강단을 향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모태신앙인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3대째, 4대째 믿는 가정들은 수두룩하지만 한편을 보면은 믿음이 더욱더 깊이 있게 성장하는 모태신앙들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왜 더욱더 약화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라지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배들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태신앙이 우리 자녀들 그들이 왜 믿음 안에 굳게 서있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의 지식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과 그 삶의 그 현실 가운데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아버지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믿음의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배들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근히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다 할지라도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애써야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지식에 아버지 이르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매들 교회가 나온 세대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문하고도 토론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그 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더 보이고 또 알아야 더 깊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베들기의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큐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잘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펼쳐 나아가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든 우리 배들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더욱더 믿겨지며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베델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